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토지 3부 1편의 첫 번째 편, 만세 이후입니다. 3부는 서희와 함께한 이들이 간도에서 귀국한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1919년 가을부터 1929년 광주 학생 운동까지 10여 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도 아주 다양해요. 서울, 진주, 주인공 서희의 고향이었던 하동과 일본, 만주까지. 그동안 토지를 잘 읽어오신 분들이더라도 이쯤에서 많이 포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헷갈리기도 하죠. 그런데 지레 겁먹지 마세요. 일단 저와 함께 찬찬히 한번 훑으시면 책을 읽으실 때에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함께 볼게요. 우선 1919년 10월 3.1 운동 이후로 떠납니다. 1편의 제목이 만세 이후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첫 장에서 우리는 서울 장안을 방황하는 억쇠를 만나요. 억쇠가 누구였더라? 네, 맞아요. 이상현의 고향집에서 일을 돕던 하인이에요. 그런데 이상현의 고향집은 하동인데 무슨 일로 억쇠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억쇠는 상현을 찾으러 온 겁니다. 물론 고향집에서 기다리는 상현의 부인과 상현의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오기는 했지만 사실 억쇠는 억쇠대로 우리 주인님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존경도 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방황하는 주인이 더욱 안타까웠죠. 서울 사람들에게 물어불어서 상현을 만나고 보니까 아이고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돼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상현은 무기력한 지식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3.1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만 해도 상현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희돈과 함께 기뻐했어요. 민족들이 들고 일어섰다 라는 사실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요. 하지만 곧 절망합니다. 3.1운동에 대한 해외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하기도 했고요. 상현은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독립을 외치기만 한다고 해서 독립이 저절로 제 발로 찾아오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해외의 도움을 구해야 해 하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상현에게는 일을 행할 능력도 없고요. 에너지도 없는 좌절한 지식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그 좌절과 절망은 이상현 자신을 향한 거예요. 올곧고 깨끗한 관리였던 이부사댁의 자손, 지조 높은 독립투사, 이동진의 아들, 이런 책임감과 함께 어려운 역사를 헤쳐나가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그 점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억쇠는 이상현을 만나고 돌아가기 직전에 최서희의 편지를 전하는데요. 편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효자동에 사는 임혁관의 집에 돈을 전해달라는 거였어요. 이상현과 교류하던 임명빈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는 중이에요. 갑자기요? 임명빈은 아버지를 모시고 잠시 대구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3월 2일 대구 시위에서 아버지를 잃게 되고요. 그곳에서 독립운동의 주모자로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죠.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 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서희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붙인 거였어요. 서희돈, 집 상황도 썩 좋지는 않았어요. 상해로 건너간 서희돈이 돌아왔다라는 정보가 들리기만 하면 경찰이 막 서울에 있는 서희돈의 집을 쥐잡듯이, 이잡듯이 다 뒤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아, 정말 세상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교류하던 임명빈과 서희돈의 사정이 이렇게 나쁘기도 하고요. 또 이상현 본인도 힘에 부치자 상현이는 늘 술독에 기대어서 삽니다. 아유 안타까워라. 이를 보다 못한 전윤경이 상현이를 데리고 전주로 바람이나 쐬러 가자 라고 하죠. 콧바람을 쐬고는 싶은데 상현이에게 하동이나 진주는 괴롭잖아요. 하동에는 가족이 있었고요. 진주에는 한때 사랑에 빠졌던 그리고 아프게 끝났던 서희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전주에서 봉순이, 기화라는 이름의 기생이 된 봉순이를 만날까 해서 전주로 떠났습니다. 전윤경이라는 사람은 전라도 갑부의 아들인데요. 일본 유학 때 사귀었던 친구예요.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말도 썩 잘하고요. 임명빈이랑 이상현이 잡지를 한 3, 4권 정도 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도 했던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3부의 첫 부분은 서울에서 찌들어가는 소위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주로 한번 가볼까요? 독립운동의 함성과 좌절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진주의 자리를 잡은 김영팔의 둘째 아들
김재술이 혼인잔치를 열게 됐어요. 영팔이 얼마나 신이 났어요. 얼마나 좋아. 만주 벌판에서 청나라 사람 땅 소작할 때 생각해봐요. 지금은 완전 황금기죠. 물론 판수리와 재수리가 독립운동으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기서 판수리와 재수리는 둘다 영팔이의 아들입니다. 아직 관에서 주목을 하는 인물들이라서 뭐 불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행복하지요. 하지만 오랜만에 잔칫집에 놀러 온 두만 아베는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팔이네 때문은 아니에요. 얼마나 사이가 좋다고요. 친하고. 아들 두만이 때문인데요. 두만이는 두만 주류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류 도매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이기적인 인물이에요. 허영심도 많고요. 자신의 부인인 막달레를 엄청 구박하고요. 본부인인데요. 쪽간이라고 두 번째 부인을 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과 함께 비빔밥집을 운영하면서 부를 엄청나게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아버지인 두만아베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요. 두만아베는요,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니에요. 평생을 최첨판댁 노비로 열심히 일하고요. 면천, 그러니까 천민의 신분을 면하고 평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정작 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기 진주 땅에서 평사리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랑 교류한 게 못마땅하대요. 혹시나 이전에 노비 신분이었던 게 드러날까 봐요. 아유, 그걸 부모님 앞에서 그걸 할 얘기예요. 그거 듣는 부모님 마음에 어떻겠어요? 두만 아베는 이전에 너를 몫으로 키워주려고 도와주었던 윤보를 생각해봐라고 하면서 그렇게 호통을 치고 이제 막 잔칫집에 왔어요. 그러니 잔치가 마냥 즐거울 수는 없겠죠. 그에 더해서 13년 전 일이 항상 죄책감으로 남아있어요. 13년 전 일은요, 이건 두만네, 그러니까 두만 아베의 부인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있는 죄책감인데요. 그때 목수 윤보가 주동이 돼서 조중구를 치기 위해서 최첨판댁을 습격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두만 아베는 조중구에게 밉보이는 행동을 함부로 할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조중구가, 다시 말하면 최첨판댁이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두만아베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을 피하는 것으로 그 일에 말려들지를 않았죠. 즉 다시 말하면 다 같이 싸우자 했는데 혼자 쏙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양심까지 거스르면서 키운 자식이 이 모양이니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그래서 두만아베는 아휴, 그놈이 날 닮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한탄합니다. 그런데 영팔이네 잔칫날, 아이고 그만 용의가 쓰러지고 말아요. 그 이후에 반신불수가 돼서 용의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용의를 챙기는 건 송관수입니다. 그럼 용의의 아들인 홍의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요, 알아요. 하지만 심적인 방황을 겪고 있느라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요. 원래는 독립군이 어떻고 또 만주 벌판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꿈에 가득 차 있던 청년이었는데요. 요새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다닙니다. 이런 모습을 본 관수가 어떻게든 홍의를 되돌려 보려고 하지만 홍의는 그만 크나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야학에 다니는 장이라는 아이를 겁탈한 거죠. 자, 이렇게 방황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짝쇠인데요. 짝쇠는 진주에서 8달 동안 징역살이를 했어요. 짝쇠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사실 조금 웃음이 나는데 아주 골격이 좋고 이목구비도 또렷하고 좀 누리팅팅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겉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모자라다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왜 그러냐면 묻는 말에 굳이 곧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요. 언제나 자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답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너 오늘 뭐 했니? 하면 아유 배가 참 떨었지. 응? 이렇게 대답하는 식인 거예요. 이런 짝쇠를 이해하는 사람은 사촌뻘 되는 김광쇠뿐입니다. 그러니까 짝쇠가 강쇠의 이모의 아들이에요. 짝쇠가 그럼 감옥에 왜 갔었냐? 3월 23일 합천군 삼가읍에서 만 명이 넘는 군중이 시위를 했는데요. 면소에 불을 지르고요. 주재소와 우편소를 막 때려 부수는 그런 과격한 시위였어요. 그런데 짝쇠는 여기에 참여했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럴 때에는 이렇게 막 때려 부순 사람을 붙잡아서 뭘 하려고 하냐? 주동자를 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동자의 이름을 묻겠죠, 당연히? 근데 짝쇠가 대답을 안 했어요. 아니, 못한 거예요.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아, 나 만세 불렀습니다.
예, 지가 만세 불렀습니다. 주제소 말입니까? 야, 지가 때리 부쉈습니다. 그러니까 짝수에는 대답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을 차마 말로 못 옮긴 거죠. 주동자를 처벌하고 싶은 관의 입장에서는 속좀 탔겠죠. 어쨌든 짝쇠와 강쇠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술이나 한잔하기 위해서 평사리에 있는 영산댁의 주막에 가는데요. 거기에 갔다가 걸인이 된 조병수를 만납니다. 조병수는 누구냐? 척추 장애가 있는 조중구의 아들이었죠. 조중구는 아들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착한 병수가 아버지의 죄 때문에 괴로워한 나머지 죽으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거예요. 거지처럼. 아이고, 아버지의 죄를 대신 받으려고 하는 병수를 사람들은 참 불쌍해합니다. 자, 한편 용의를 돌보던 관수는 다음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조용히 평사리에 와서 한복이를 만나죠. 그리고 어려운 말을 꺼냅니다. 바로 군자금을 몰래 전달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동안 농사만 짓고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한복이가 어떻게 군자금을 전달하냐고요? 관수 말을 들어보세요. 니형 거복이가 지금은 김두수라는 이름으로 만주 일대에서는 그 콧김이 대단하지. 홍이 아버지가 니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모양인데 또 차마 할 수도 없었을 기다. 친일파들 처지서 보면 출세했다 할 수도 있을 기고 순사 부장님은 니집아 이름은 아닌 게. 그리고 한복이는 기꺼이 10수년 전에 헤어진 형 이름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돕기로 합니다. 김거복의 동생이요라고 하면 친일파인 줄알 테니까 별 질문 없이 바로 통과될 테니까요. 아, 한복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박경리 작가의 토지 3부 1편의 상편이었어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